다음에 생활 패턴 문제로 꽤나 싸우게 되고 갈릴 것이며 조율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중송! 여러분 오늘은 세계 모자의 날입니다. 어디서? 우리 집에서. 오늘 머리를 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는 아니고 물부족국가 아니겠어요? 겸사겸사 이따 운동도 가야 돼가지고 모자를 쓰고 약간 비루한 모습으로 빨래개기 콘텐츠에 임하게 됐다. 죄스럽다 미안하다. 화장실 문의는 계속 DM으로 부탁드린다 라고 헛소리를 찌어대면서 오늘도 빨래개기 콘텐츠 많다. 빨래를 계기에 앞서서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내게 될 줄이야. 다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사실 부모님만 그냥 절에 다니시고 저는 크리스마스엔 친구들이랑 카드 쓰고 술 마시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좋아라 하거든요. 딱히 종교 같은 거엔 관심이 없고 그 분위기만 딱 좋아하면서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는 기독교로 2년 연애하면서 종교적인 건 알고는 있었지만 티를 낸 적은 없었어요. 나이가 제가 올해 들어 33살, 피곤함이 몸소 느껴질 나이잖아요. 그럼 난 뒤져야겠네. 연애할 때도 평일은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제가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고 나면 피곤해서 잘 안 보게 되고 주말엔 남친 교회 간다고 해서 일요일은 안 만나 왔는데 저는 그 루틴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월요일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일요일까지 놀면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을 토요일, 가끔 화요일 정도 평일날 하루 잠깐 보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걸로 나를 길들여놓고 우리 관계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금요일에 퇴근하면 교회라길래 불금에 술도 안 마시러 다니고 성실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고 그런 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사귀고 주말에 자기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드디어 올게 온 건가? 두려운 마음과 데이트할 겸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줌마들한테 인사만 몇 명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그 말로만 듣던 자매님이구나. 지혜씨구나. 너무 예쁘다. 좋은 말만 들었음에도 이상하게 기가 빨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라는 걸 하시면서 절 멀리서 보고 가셨다는데 제가 부담이 될까봐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대요. 그 말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이 교회 행사 가자는 거지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시킨 거잖아요. 아니죠. 인사도 안 시키고 보여주기만 한 거죠. 말을 해주던가 진짜 어이도 없고 근데 더 무서웠던 건 2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도 뒤쪽에 앉아 있었고 저한테 두꺼운 성경책을 그냥 앞에 하나 놔두고 남자친구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앞쪽에 남자친구가 떡하니 서서 마치 저를 보란 듯이 눈을 막 바라보면서 정신나간 사람처럼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말하다가 노래하다가 너무 낯설고 싫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무튼 무서웠어요. 제가 눈을 피했고 딱히 제가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지자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건가? 왜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요일을 잡치고 집에 와서 문자로 솔직히 나랑은 조금 그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앞으로는 다시 가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자기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하겠대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아니 언니 진짜 무슨 프로포즈를 이딴 식으로 할까요? 2년 동안 결혼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를 여태까지 티도 안 내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싫은 건 아니고 나도 결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교회는 난 분명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오빠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 좋을 때 오늘은 우리 지혜랑 성탄절에 교회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곧 응답을 주실 거야. 내가 안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내 대답을 안 듣고 어디에서 응답을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남친이 교회 다니면 전 꼭 다녀야 하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고 제사 안 지내서 좋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는 건가요? 종교 문제로 2년이나 만난 남친을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 저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해요? 이게 프로포즈의 전부는 아니겠죠? 지금 자기가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외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자기야가 그전처럼 요거를 하냐 못하냐, 프로포즈가 구리다 아니다 이런 문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라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집사님, 집을 지키는 집사님 말고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아빠 때문에 고학력자가 됐어요. 남들 다니는 학교보다 하나 더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약간 달란트 같은 거에 집착하는 어린이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모태 신앙 있죠. 모태 솔로처럼 태어나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처럼 나는 태어나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직히 지금 와서 제가 큰 막 믿음은 없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그냥 몸에 밴 그 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누가 탁 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툭 치면 어우 씨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탁 치면 어 엄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탁 치면 어이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진짜 내 파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 넌 지금도 믿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탈덕을 했죠. 교회를 이제 탈퇴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탈덕을 하시고 알지? 입덕은 요란하게 탈덕은 조용히.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배우자 기도라는 걸 해요. 이제 결혼 정년기 앞두고 있는 청년부 같은 거 가면은 배우자 기도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왜 결혼정보회사 같으면 들어가면은 뭐 원하는 걸 이렇게 리스트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원하는 거를 1부터 10까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들을 교회에 다니시는 그 성도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서로서로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리스트에 1빠따로 들어가는 게 뭐냐?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야가 교회를 갔을 때 교회 성도분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야가 교회를 갔을 때 그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자기야를 그냥 보기만 하고 인사는 안 하고 가셨다. 그게 물론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자기야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1순위가 뭐였어? 믿는 자여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솔직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완전히 제 뇌피셜이긴 한데 만약에 부모님도 굉장히 믿음이 강하신 분이고 남자친구도 그런 편이라면 이거는 아마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야가 교회 가서 본 남자친구의 어떤 정말 그 낯선 모습 막 이렇게 소리내서 막 기도하다가 노래 부르다 막 이런 거 한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외부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구나. 남자친구가 조금 오바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대부분 초신자 앞에서 교회를 처음 접한 친구 앞에서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되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무교야. 무교 입장에서는 땅이 막 헐춤추고 있는 거나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나 둘 다 낯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친구가 의욕이 조금 앞서지 않았는가. 같은 기독교인이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은 어머 저 청년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그득하고 은혜롭다. 멋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기야처럼 무교야. 거기다가 부모님은 절 다니시는 분이야. 뭔가 절 하면은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그 분위기 안에서 뭔가 목탁 소리만 똑똑똑똑. 교회는 약간 으쌰라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 그것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이 종교 차이인 거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 자기야 바바리 이게 그냥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금전적인 거 이런 게 완전 확 달라져요. 자기 데이트할 때 봐봐. 일요일 남자친구 교회가 있었다고 했죠. 그다음에 금요일 어디냐고 물으면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봐봐 금요 철야도 가는 거고 일요일 예배도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더 신실한 분께서는 뭐 수요 예배 정년 부모인 뭐 너무
너무 많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건 왜 달라지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1조라는 걸 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계산서 발행도 안 했는데 10%를 교회에다가 또 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11조 내가 번 거에 10%를 낸다. 그 외에도 이제 주일에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은 또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차이가 있으면 결혼해서 돈 문제, 그 다음에 생활 패턴 문제로 꽤나 싸우게 되고 갈릴 것이며 조율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지금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냐 안 가냐 뭐 프로포즈를 다시 할 거냐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 미래를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어. 근데 또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11조를 내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다 가느냐 그렇지는 또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 분이랑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같이 다니고 있다. 그것도 잊지 마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종교가 맞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 근데 지금 종교의 차이가 있어서 극복해야 하고 새롭게 적응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간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